반갑습니다. 저희 그 여기는 그 충북 영동의 도라로 샤토 미소 와인이고요. 저는 저 2000년도에 이제 고향에 와서 와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동에는 뭐 포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 저는 그 다양한 과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자랑을 좀 하면 뭐 그 농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우주 품평회를 두 분이서 대상을 받고 올해 2020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만든 그 노란 와이너리입니다. 제가 이제 외지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뭐 그 IF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고향에 2000년도에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 혼자 포도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자연이 이제 포도 농사를 하면서 근데 포도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좀 그 생각하다 보니까 와인을 생각했는데 지금 한 와인을 만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와인 종류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있는 라인이 이제 제가 다 만든 와인 종류인데,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샤토미소 레드 드라이가 제가 와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든 와인이고요.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탄맛이 약간 있는 레드 와인이고, 요거는 제가 3년에 걸쳐서 만든 프리미엄 드라이인데, 이거는 정말로 특별하게 만든 와인입니다.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샤토미소 27은 아들 장가갈 때 기념으로 만든 와인인데 이게 가격대가 뭐 보통 와인 2만원대인데 이건 13,000원에 공급을 해서 좀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는 이걸 대한민국 우수 품평회를 3회나 이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 아주 그 퀄리티한 와인이고요. 이건 이제 특별히 만드는 샤토미소 아이스 와인. 그러니까 그 아이스 와인은 좀 달콤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 샤토미소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이제 뭐, 포도하고 다르지만, 거의 건강 와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에는 포도도 많지만, 사과도 엄청 많이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 애플, 샤토미소 애플 와인이라고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샤토미소 웨딩은, 작년에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제 추식 기념으로 만든 샤토미소 웨딩 자두 와인입니다. 이건 이제 요즘 뭐 인터넷에 그 판매가 엄청 되고요. 지금 뭐, 어제 거짓거만 해도 그 딸을 결혼시키면서 이거를 뭐 구매를 많이 하는 정말 좋은 와인입니다. 그리고 또 청포도로 또 농사를 짓고 있고요. 요건 이제 청포도를 만든 샤토 미소랑 화이트 와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니까 정류주도, 와인을 이제 정류해서 만든 거, 정류주도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샤토 스파클링. 샴페인, 전통적으로 만든 스파클링을 만들고 있고, 그건 요즘 특별하게, 그, 제가 요즘 이게 인기가 많은 와인인데, 요렇게 이제 그 용기를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유리구두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물할 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저희 와이너리는 이제 그 용량이 큰 정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그러니까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샤토미소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그 한 잔 정도 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등산 갈 때나 이제 뭐 휴게소에서 쉽게 드실 수 와인이 그 종류별로, 칼라별로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와인은 그 단지 와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요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와인인데, 이것도 이제 가볍게 쉽게 이제 휴대하면서 드시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샤토미소 이제 그 웨딩 자두 와인인데, 저기 이제 저희 딸 결혼식 때 이제 그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라벨링을 만든 와인이고요. 그리고
기업체나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라벨을 만들어서 기업체 홍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주문하면 라벨을 이렇게 붙여서 출지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와인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늘 메뉴는요, 미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의 주재료는 버섯 비빔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흐르는 청강천의 물에서 잡은 물갱이로 된장국을 끓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포도로 고추 장아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참깨, 국산 참기름. 그래서 토속적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샤토미소 와인에 레드 와인과도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비빔밥에는 된장도 들어가지만은 아주 빨간 색깔 얼큰한 고추장도 들어갑니다. 얼큰한 고추장의 맛을 스윗한 와인과 같이 드시면은 매운맛도 잡아주고요. 더 감칠맛이 나서 식욕을 더 왕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와인과도 같이 비빔밥을 드시면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그 샤토미소 와인은 지금 뭐 인터넷 쪽에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 샤토미소 와인이나 뭐 도라를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인터넷 쪽에 한 11군데 정도에 다 올라가 있어서 어디에다가 뭐 영동 와인이나 뭐 한국 와인이나 검색하면 샤토미소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샤토미소 와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